원리가 뭐 랜덤이긴 한데, 뭐 예를 들어서 모두 다 랜덤 받을 확률이 10%다? 그렇지 않습니다. 누군가는 20%고요, 누군가는 30%고, 누군가는 40%입니다. 제가 보시나 리셀 관련된 리뷰를 가끔 하는데 댓글 보면은 봇 사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봇 사용하는 것만 놓고 보면 불법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써서 당첨 안된게뭐 당첨된 걸로 조작을 한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봇 사용할 때 필요한 뭐 계정이나 주소나 카드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봇을 사용해서 선착이나 응모에 참여해서 신발을 구매하는 거 그렇게만 놓고 보면 불법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스니커봇이 처음 등장한 게 2012년으로 보는 게 정설이거든요. 2012년에 조던 나인 제품을 트위터에서 판매할 때 자신들이 봇을 써서 싹쓸이했다고 공개적으로 등장한 애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후에 스니커봇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. 뭐 지금도 구글링 해보면 봇 구매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게 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지. 나이키가 공개적으로 98% 정도 봇을 걸러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그거보다 제어를 못할 거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인데 최근 푸드뉴스에 따르면 나이키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봇을 제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. 거기에는 뭐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들도 있고요. 전혀 새로운 방법들도 있는데 어떤 게 있나 보면은 스니커즈 캡이라고 하는 건 요청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. 그리고 스크래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즉석 복권식으로 긁는 겁니다. 그냥. 그리고 스니커 패스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만 들어오라고 당첨자는 근처 매장에서 직접 찾는 방식입니다. 여기에 얼리 액세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주 하고요.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방법까지 포함해서 랜덤으로 봇을 제어하겠다는 게 나이키의 보관이라고 합니다. 나이키에서 이렇게 봇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준다면요. 뭐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. 특히 그 얼리를 자주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얼리라는 게 뭐 구독자분들이 랜덤으로 알고 계실 텐데 랜덤이 맞긴 합니다. 근데 누구는 받을 확률이 10%고요. 누구는 20%고 누구는 30%고 누구는 50%입니다. 이건 나이키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얼리 액세스 잘 받을 수 있는 방법. 그거는 스니커즈 웹상에서의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신상품 올라오는 거뭐 나오나 그런 것만 확인하셨잖아요.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뭐 유튜브 시간에 잠깐 짬내서 스니커즈 앱 들어가서 그러니까 비디오 같은 거 올라오면 비디오 시청하시면 되고요. 투표 있으면 투표 참여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라이브라도 진행한다면은 시간 되면은 거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낮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나이키 응모나 뭐 선착에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.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서 세팅을 지금부터 해놓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얼리 막 뿌리기 시작할 때 그때 돼서 스니커즈 웹상에서의 활동 시작하면 늦습니다. 남들은 벌써 받을 확률이 뭐 20%고 30%인데 그때부터 뭐 1% 2%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나이키가 내일부터 봇 단속 합니다 하고 하는 거 아니고 내일부터 뭐 얼리 뿌립니다 하고서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스니커즈의 활동 좀 늘려두시면은 나이키가 얼리 뿌릴 때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남들보다는 받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.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,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거니까요.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